자, 두 번째 엑스파일입니다. 네, 무한버스 칠공주는 송은이를 제외하고 정말 무식하다. 자,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아, 보이세요? 아, 세 분. 아, 또 인정하시는 분이 또 세 분이 또 계시네요.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 있잖아요. 아, 그래요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우리 때문에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, 솔직히. 근데 밖에서도 만나다 보면 한번 바로바로 간판 읽은 거 주고 보면 똑똑하구나. 근데 그게 읽어줄 뿐이지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른다니까? 아니, 제가 왜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사진 찍어서 저희 아빠 한 번 잘하시거든요. 아빠한테 확인했을 때 똑같은 답이 사진 찍어서. 그래서 진짜? 네. 언니를 남몰래 검증했군요. 인정, 인정. 와. 사실 저도 똑똑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다 같이 모르는데 그게 맞아! 하면 그냥 맞는 줄 가는 거고. 심지어 그런 거죠. 23대가 녹화 때 뭐 잘못된 얘기를 해도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. 송은철 저랑 예전에 라디오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이게 친구들이 문자로 언니 이게 뭐예요? 물어보잖아요. 그럼 이렇게 막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막 똑바르게 해주세요. 그랬었죠. 우와 이러고 있으면 문자가 또 와요. 누님 그거 틀렸는데. 씨는 와. 와. 멤버 중에 가장 좀 무식하다. 일단 이쪽 신봉선 씨네요. 네. 쪽 라인이 좀 많이. 정말 충격이었어요. 아, 1 2 3 4 5 6 7 8 9 10까지를 영어로 쓰시오. 1은 1, 2는 2, 3, 4, 5. 6잖아요. 네. S-I-X인데 그렇죠. S-E-X가 아니에요. 웃기려고 그랬어요. 얘는 선수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이거 웃기려고 그랬습니까? 아니 그게 민망하다 그거. 아니 옛날에 우리가 그냥 진짜 그냥 기본 문제로 넘어가는 게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썼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웃길 얘기 쓰려면은 그때 김숙 씨가 제가 소크라테니스. 샤크라테니스. 근데 네. 딱 열었는데 알리. 알리. 아니 누군지만 판정을 했어요. 알리. 몰랐으니까 알라 알리. 뭐 자신을 알라. 아니 근데 그게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리. 근데 뭐. 정말 그 알려간 자존심 때문에 웃기려고 적었어! 김신영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보람 언니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웃기지만 순수했는데 지금은 안 웃기고 굉장히 자존심만 세졌다. 알려간 자존심. 옛날에는 이렇게 나 무식하다 모른다 그러면 아 왜?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!